수도 프놈펜에서 다시 차로 2시간 달리면 나오는 프라이뱅. 이곳에요. 라이진 씨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집이 있습니다. 주무려 쏘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태어나서 5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손녀네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그려봤던 엄마 얼굴이죠. 라이진 씨는요, 안 본 사이에 부쩍 야인 어머니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애틋한 모녀 상봉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찡한 거죠. 작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술을 했던 친정아버지는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아빠예요. 예. 저 아빠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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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따님이 이렇게 키워주셔서 저를 줘서 고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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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예요. 예. 예. 고마워요. 예. 결혼식 이후에 8년 만에 만난 사돈입니다. 친정집은 그 사이에 반듯하게 새로 지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소박하지만은 정성이 듬뿍 담긴 어머니표 밥상입니다. 시어머니부터 챙기는 친정어머니. 한번 더 음식이 더 맛있어. 네, 음식 잘 하시네. 롱 레커레이는 없지만요. 네. 저는 순대국 장사예요. 순대국 아실란가 몰라. 이게 돼지 잡아서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예. 네. 한번 오세요. 두 분이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국 땅에서도 순대국을 잊지 못하는 시어머니세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새벽국만, 순대국만 먹다가 한번 와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 게 기분이 짱이구만. 내면이 따라온 바람 있어. 라이진 씨는요, 어머니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야 집에 온 것이 실감나는 거예요. 5남매의 둘째인 며느리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농사일을 도왔고 중학교 2학년 때 아예 학교를 그만뒀다네요. 어머니, 여기 다 바나나 밭이에요. 어, 이거 바나나 밭이 깨끗하다. 이거 바나나도 있네. 네네. 오, 저것도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바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어디 가? 아주 능숙하게 바나나를 자르는 며느리. 많이 해본 솜씨네. 오, 이거 좋다. 바나나 그냥 사 먹기만 했지 이건 처음 봤네. 나이 많이 들면 뭐 이빨 빠지잖아요. 연한 바나나를 못 먹 때까지 이게 잘 살라고. 아, 그런 의미예요. 재미있다 야. 다 풍습이 다르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캄보디아식 덕담입니다. 어머나 멀레. 예뻐. 다음 달에 결혼하는 사촌 여동생 부부예요. 여기 저 동생이 아침 동생이고 여기는 그 결혼하는 그 신랑이야 동생. 왜 나이 많으면 야 돼 저기 하면은 내가 속 좋아해 그러니까 또 좋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되더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한국식 협단까지 들었으니까 두 배로 잘 살 거예요. 지금 예비 사위는요, 캄보디아 전통에 따라서 처갓집에 살면서 사위 테스트를 받는 중이래요. 바쁘네, 바빠. 시어머니는 신기하신지 예비 사위한테 자꾸 눈이 갑니다. 예비 사위의 솜씨가 여자 못지않게 아주 야무지네요. 이쁘게 보여주면서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엄마 쪽에 허락 받으면 그게 결혼을 시킬 거예요. 아,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미리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해준 게 너무 좋다야. 섹시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바로 오늘이요, 사위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래요. 마음 졸였던 사촌 여동생도 활짝 웃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요, 라이진 씨 남편 점수는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성우는 어떻게 네 집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 아니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마음 놔도 돼?
그런 마음을 넣어야지. 네. 이런 평가도 안 받았는데. 다행히 처가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었군요. 나는 항상 우리 아들이 걱정이 순해갖고 좀 멋을 이렇게 막 여우짓을 못한 게 저기였더니 그래도 며느리 말 들어본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날 오후 예비 부부가요 피부 관리 받는 곳까지 동행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결혼할 때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아낌없이 투자들을 한대요. 싸요 싸 싸 싸요 싸 싸. 아이, 싸다니까 싸 싸. 아이, 확실히 싼 거지. 걱정 마세요. 싸면 나는 돈 안 주고 가. 이미 버스 지나갔어요. 한국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마사지. 시어머니가 평생 처음 누려보는 호사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내 얼굴을 이렇게 발라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만져주는 사람. 돈 아끼느라고 그랬지요? 그랬지. 돈도 아끼고. 제가 순댓국 장사하면서 그냥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했는데 오늘 싹 풀리고 가게 생겼네. 정말로 호강하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내 몸을 돕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산을 하려는 순간에 제지하는 시어머니 보세요. 얼마인데 네가 다네. 얼마 안 내. 아, 그럼 거긴 거기서 내라고 그래. 우리 네 사람을 다 내면 그 사람 얼마인데? 100달러. 좀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순댓국 15가루요. 15가루 팔아봐. 자기는 벌써. 네 맘대로 하려고 하고 말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네요. 며느리는요, 여동생 앞에서 민망한 거예요. 그날 저녁. 아직도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하시군요. 지금 친정일이라면 막 기를 쓰고 환장을 하고 그냥 지긋대로 지고짓대로. 친정일이라면은 상의 한마디 없이 앞뒤 안 가리는 며느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넌 왜 불렀거든? 뭐 네 멋대로 해놓고 와서 왜 어머니 없냐? 그냥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떡해요. 나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고 입을 줄 몰라서 안 먹냐. 나도 먹고 싶고 쓰고 싶은데 너들이 나를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쓰겠어? 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것저것도 해주고 싶고 하는 건데 냄새가 황색으로만 따르려면 다리가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껴서 쓰라고 하는 거야. 형편껏 살아, 형편껏. 며느리도 무조건 몰아붙이는 시어머니가 서운한 거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고부. 팽팽한 긴장감이 도네요. 다음날 아침. 인기척이 없는 방. 네. 시어머니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평생 네.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니까 온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손발이 다 부어 버리셨어요. 거기에 속상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몸에 탈이 나신 것 같습니다. 몸이 막 안 아픈데 없이 다 아프네. 약간 아까 더워할 것 같아. 약간 좋았지. 친정어머니도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병원이 없는 시골이라서 걱정이 더 큰 거죠. 어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빨리 나셔야죠. 지금껏 숱한 병치레를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친정어머니가 급한 대로 민간요법을 동원하십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고부의 첫 여행. 며느리는요, 장사까지 포기하고 동행한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해가 좀 안 해주시니까 어머니가 많이 섭섭하고 힘들고 해냈어요, 보기에는요.
그거 보고 네, 어머니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프놈펜 최초의 사원인 와프놈. 캄보디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찾아온다는 이곳에 고부도 함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시어머니를 위한 속깊은 배려예요. 두 어머니가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두 어머니는 오늘도 여전히 같은 기도를 올리셨을 겁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어머니 아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슬퍼 보였어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이를 둘이나 천국 같은 너를 잃었어. 항상 마음속에는 그 나이만 보면 마음이 아파. 가난 때문에 떠나보냈던 두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사신 거죠. 고마워, 아무것도 몰라. 저 엄마는 3명이나 보냈대요, 3명이나. 사돈도 마음 주시고 그냥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기 때문이죠. 마음을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더 가깝게 생각이 되네요. 같이 감정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울면서 엄마는 말을 안 통하는데 그래도 왜 우는지도 느껴지나 봐요. 또 같이 울고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픔이. 수말이 자식을 떼놓고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보낸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 그 참 뼈를 깎는 마음이지. 아, 앞으로 내가 좀 사람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서민들에게 삶의 터전인 이곳 또한 나혜진 씨한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예전에는요, 학교가 끝나면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밭에서 기른 채소를 내다가 팔았어요. 너무 골라서 네가 알아서 사봐. 나는 구경할게. 배추 하나도 꼼꼼하게 살피는 며느리의 눈썰미가 제법이죠. 한국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나 봐요. 아, 만원. 샴푸, 샴푸. 아, 네. 샴푸. 샴푸. 샴푸, 샴푸. 와, 고향에 오니까 자신감이 넘치네. 아이고, 잘한다. 우리 며느리 춤에 그냥 깜빡 그냥 넘어가 버렸네. 반했나 봐. 채소들이 아주 익숙하죠? 근데 며느리는 뭘 하려고 그럽니까? 잘했다, 야. 잘 깎았다. 잘하는데? 캄보디아는요, 한낮이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채소 다듬기에 돌입하는데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는 친정엄마를 위한 음식인 동시에 순댓국집 막내 며느리의 명예를 걸고 순대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저 잘하죠? 잘하는 맛. 잘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꼭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손대 맞아요? 이런 손대는 처음 봐. 아이고, 참 별걸 다 받아. 아니, 참이 이렇게 귀야. 이렇게 막 크다는 이만한 걸 갖고.
처음에 한국에서 순댓국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겹다면서 도망을 쳤던 며느리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요. 순댓국집 며느리로 손색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순대를 맛보기 위해서 찾아온 동네 사람들이 시식 평가단입니다. 근데 며느리도 긴장되는지 사람들 반응을 살피네요. 친정 부모한테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노라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마지막 평가는요. 17년 동안 순대를 만들어 온 베테랑 김여사입니다. 어머니 어때요? 맛있다야. 이제 네가 순대국장 사이도 되겠어. 내가 마음을 놓고 너한테 뵙기도 하거든.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인정받아준 것 같아요.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냉장고가 배달되자 영문을 모르는 친정 부모는 그냥 어리둥절한 거예요. 왔네. 아이고. 아침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얼음을 사는 친정 엄마를 위한 선물입니다. 아이 얼음을 맨날 사서 막 물이랑 그렇게 하니까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요? 며느리는요 마음의 짐을 하나 더는 기분입니다. 2년 전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도 마음뿐. 중국에 사는 여동생이 돈을 보탰거든요. 며느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준 시어머니가 더없이 고맙습니다. 맨날 얼음 사다가 물을 시원하게 하고 그런 걸 보면 저도 마음은 있어도 그냥 못 사주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또 지 마음도 편하라고 내가 사주지. 지금 캄보디아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 의상까지 갖춰입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안사돈. 캄보디아의 결혼식을 보러 가자면서 시어머니의 치장을 도와줍니다. 와, 사돈한테 호강받으시네. 화장도 해주시고 이거 호강받는데 사돈한테.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캄보디아 전통 의상까지 입혀주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 열린 사촌네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평생 벌어서 자식 결혼식을 위해서 쓸 정도로 성대하게 치른대요. 아유, 뭐든지 좋은 거는 자식한테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기나 하나요? 장산이라고 돈을 줬고 뭘 놓고 어디 가르쳐도 막 갔는데 오늘 음악도 듣고 너무 재밌어서 생각받고 신나요. 평생 제대로 쉬어본 적도 또 놀아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가 분위기에 아주 취하셨습니다. 와, 김성임 여사한테 생애 최초의 힐링 여행이에요. 정말 그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시어머니에게 오늘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시간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이런 것 스트레스가 많지 뭐. 마음에 그 웅크렸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그냥 기분이 활기차지 뭐.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순댓국을 끓이는 시어머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학장 기다리지. 아끼는 것뿐이 없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구나. 밤을 낮을 삼고 저 아버지랑 나랑 어디 가서 국수 한 그릇을 안 사먹고 벌써 외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갖고 그러다 본 게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맨날 아껴 아껴는 것뿐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부모 마음을 모르고. 김 여사가 옷장 깊숙이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십니다. 이건 지은이 거, 이건 윤수 거. 이건 우리 성우 연금통장. 구두 새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만든 통장들인데요. 죄다 다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것도 성우 거. 맞네. 풍덩풍덩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는 새끼들 가르칠 수가 없지. 캄보디아로 떠난 고부의 첫 여행. 서로를 진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들어가네. 전락전락 하는 것이 너한테는 또 그게 서운한 일인가 모르겠어. 나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못 믿고 막 그러신 줄 알았어요. 네가 미웠고 못 믿었을 거 아니고 그래서 너 훗날 장래를 생각해서 그랬지. 우리 위해서는 다 그런 거니까 뭐 아끼는 거는 다 그거 알고 되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는 또 어머니 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그게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나도 고맙고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확 풀려버리고 그게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진다.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얼큼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나 좀 편하게 해주라. 전순이 우리 시험이 최고다. 저 아껴서 살게요. 사랑한다. 사랑해 어머니. 그래. 행복하게 살자.